최근에 해먹은 요리 뭐예요? 케사디아를요. 새우랑 양파, 파프리카, 버섯, 페타치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선생님. 아이고, 진짜 요리 선생님인데? 잘 하고 있나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에일리 씨가 한 거를 이게 예쁘니까 이따가 위에다 홀로 뿌리고 저는 또 이거, 이것도 갈 수 있어요. 얘는 좀 쉽게. 선생님. 와, 선생님 저 힘든 거 지키시고. 올려놓는 게 아니고 뿌리세요. 오, 어, 눈이 내리네요. 와우. 도넛 샐러드 완성했습니다. 지금 양배추 네. 먹고 싶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아. 길쭉하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한 이 정도. 길쭉하게요? 네. 어, 근데 기본적으로 칼 잡을 줄 아시고 지금 왼손도 어떻게 할 줄 잘 아시네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어, 금방 써셨네? 완전 얇게 하셨네? 네네네. 오씨, 나 너무 두꺼운데? 네. 드실 수 있으면 가능하겠죠? 네.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양배추가요? 또 배웠어요. TV 보고. 어, 잘하신다. 또 뭘 썰어야 하죠? 당근하고 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보카도가 되겠습니다. 당근은 친하신가요? 당근? 네, 당근도 생당근 진짜 좋아해요. 이거 얇게 길게 썰시면 돼요? 네, 얇게 길게 채를 썰 건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편으로 얇게 썰어줬고요. 요거를 뭉친 다음에 이제 채를 썰어줄 거예요. 잘 드시죠? 좋습니다. 아니요.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어머, 너무 얇게 써주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욕심이에요. 오케이. 살짝 두꺼운 거를 허용하시면 잘 잘릴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죠, 그죠. 요것도 당근이랑 비슷하게 옆으로 납작하게 썬 다음에 다시 채를 한번 썰어볼게요. 잘 써시네요, 기본적으로. 자, 아보카도 마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건 아보카도는 손질할 줄 아시죠? 네. 네, 많이 잘라보셨죠? 손 조심하시고요. 어, 아보카도. 아보카. 아보카 돌인데요? 아보카 돌이에요? 아, 소리 나요, 여러분. 아보카도에서. 네, 이런 아보카도는 익숙하지 않은 에일리님이었습니다. 모양이 확실하네요, 아보카도가. 네, 모양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옆에 있는 애들과 비슷하니까 좋네요. 썰 거는 이제 다 썰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소스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오. 네. 왼쪽에 있는 소스 통을 이렇게 잔뜩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다 섞어 주실 거예요. 다 넣어요? 네, 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계량 필요 없고 계량 미리 해놔가지고 숟가락으로 다 긁어가지고 넣으신 다음에 위스크도 있어요. 그걸로 같이 섞어 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는 다 끝났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선택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제 건강한 음식을 드리려고 네요. 고기를 굽기 시작하시니까 마음이 평온해지신 것 같아요. 하나씩 넣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구워지는 냄새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다 넣고 볶듯이 하셔도 돼요. 네네. 시원하게. 네. 상관없습니다. 익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이게 1인분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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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까 양배추는 맛있고 고기는 사랑한다. 이게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네요. 좋습니다. 면 금방 헹궈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습니다. 자, 이제 다 조립하시면 돼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됐어요. 거의 다 넣으시면 되고 한 4개 넣었어요, 저는. 조금 남을 거예요. 네. 너무 맛있는 색깔이네요, 이거. 넓게 그렇게 하면 네, 되나요? 반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위에다가 이제 고명을 좀 올릴 수 있어서 저는 넓게 펴봤어요. 근데 왜 저는 막 모양이 있다던데? 모양 왜요? 이쁜데요? 예쁘다고요? 네. 예쁘게 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이상해요. 소스 남은 거 마지막에 이제 고기 위에 뿌려주셔도 되고요. 아, 맛있겠다. 짜잔, 완성됐나요? 짜잔! 우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지금 만드신 것도 맛있게 생겼어요. 네. 아, 저거를 다 야채마다 모아서
그쵸, 싫어. 따로 올렸죠, 따로. 난리 났어요, 지금.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파리 타임이에요, 지금 이거. 파리 타임. 파리 타임이 오히려 어차피 섞잖아요. 다 뒤섞여가지고. 어차피 섞으면 똑같이 돼요.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섞어가지고. 아니에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사실, 간장을. 허니와 간장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어주세요. 제가 이거는 다진 마늘인데 한 요 정도? 밥숟가락 요 정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또 섞고. 오케이. 그리고 생강을 조금 넣을 건데 진짜 작게 썰어가지고 생강의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를 소스에다가 조금 넣어주면은 감칠맛이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어떤가요? 새우를 이제 여기다가 절일 거예요. 사실 냉장고엔 한 하루 정도 넣어놓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럼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그 정도 절여도 되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스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블루님이 좋아하는 새우.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매드킴님이랑 김블루 밥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여자가 있다고? 네, 근데 시집을 못 갔어요. 저도 카레 끓일 줄 아는 남자. 저한테 시집 오실 성국 가고 있고요. 없습니다. 아, 없다고요? 여기 있잖아, 차이 있잖아. 이거 그냥 징그럽지. 코너를 이렇게 해서 저장해 줄게. 여기 있잖아, 이렇게. 너 천천히. 이렇게 띄어내는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 전혀 감이 안 가네. 언제 제주도에서 회를 떠보겠어? 오, 그치. 아, 파이팅!
호르몬 이렇게 나와야지. 야, 몰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고기. 이거 처음 봤지, 이거. 이거 결국. 광판 봐야 돼. 응? 이걸 왜? 여기서 받지 말고, 여기 밑에서. 봐봐. 알았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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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이거 처음 봐. 우와. 아, 이 집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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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좋아. 무맛. 다른 거 다 됐는데 고깃발이 안 되네. 우리 불안하셔서 계속 보시는 거 아니죠? 정신 못 먹을 것 같은데 빨리. 네, 빨리 할게요. 반찬 뭐 할 거 있어? 반찬이요? 응, 반찬. 지금 잘까? 지금 치요? 응. 지금 네. 잘 줄 알지? 네. 해봤어? 네. 믿어도 되겠지. 소금을 약간 넣어서 하면은 시금치 색깔이 조금 더 초록색으로 변해요. 별걸 다 하죠? 부르르기 안 돼요. 아, 그럼 너무 길게 잡았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러면 따라하셨는 거 있잖아, 그거. 네. 그걸로 불을 꺼고 자꾸 줘서 봐. 이렇게 적기만 하면 돼요? 저도 봐주고. 네. 어디가 풀리거든 불을 키. 네, 알겠습니다. 야. 와! 그림 이상해. 이게 뭐야! 완전 이상해. 근데 아까보다 훨씬 묽어졌다. 우와! 방구 낀다. 헐! 설마. 없는 게 없어? 아 상추도 있어. 대박.
에이. 팬케이크 너무 느리게 구워주는데? 스트루루 팬케이크스. 색깔이 나오고 있어. 빵도 부드럽게 해드리고 싶고 계란도 부드럽게 만들어드리는 게 먹을 때도 더 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참기름을 안 써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이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크다. 아, 이거 그냥 밥에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